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경성 조절 중에 이제 외연성 신경계에 의한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연성 신경계는 위장관을 중추신경 또는 자율신경계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신경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또 감각신경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미주신경이 부교감신경의 중추는 연수에서 나오는 미주신경과 천수에서 나오는 골반신경 이렇게 두 가지가 분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의 경우는 대부분의 위장관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고 골반신경은 결장 하부서부터 항문 쪽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전섬유가 소화관에서 시냅스를 이루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제 보라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프렌탈 러브는 이것은 이제 체성신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아니라 흰색으로 표시된 것은 체성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에 의해서 대뇌피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신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감신경에는 복강신경절, 상장감막신경절, 하장감막신경절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신경절을 통해 신경절에서 시냅스를 이룬 후에 소화관에 이제 분포를 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감신경은 내원성 신경계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는 점막, 혈관 등에 분포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신경은 이게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에서는 주로 이렇게 명칭 붙였을 때는 그 기능이 이제 뇌에서의 명령이 내려가는 쪽, 중추신경에서 내려가는 그런 신경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정작 이 신경 그 다발 안에는 감각신경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의 경우는 섬유의 약 80%가 운동신경이 아니라 감각신경이다 라고 알려졌고, 교감신경의 섬유도 이 그림에서는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교감신경 섬유의 약 50%, 절반 정도가 감각신경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원성 신경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터 패스웨이, 즉 운동신경 역할을 하는 그런 뉴런을 보면은 교감신경에서 운동을 억제하는 신경, 또 교감신경인데 이제 혈관을 수축하는 그런 신경. 그래서 교감신경이 소화관은 이완 쪽으로 작동이 되지만 혈관한테는 수축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베이소 컨트릭터, 그러니까 혈관, 베이스가 혈관이라는 뜻이고 컨트릭터가 이제 수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성 혈관 수축 신경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분비를 억제하는 쪽이죠. 교감신경이니까. 교감신경은 소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작동이 되니까 소화관 운동도 억제하고 소화관의 분비, 소화효소 분비라든가 어떤 소화액의 분비를 억제해주는 그런 쪽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세크릿 모터도 역시 억제성, 이니비팅 뉴런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은 이렇게 근육의 분포에서 운동을 억제하고 혈관의 분포에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 다음에 분비선의 분포에서 분비를 억제하고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주신경은 그래서 이제 흥분성과 억제성 둘다 이제 있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흥분성이 주로 이제 근육과 뭐 분비선, 네, 이제 이런 흥분성 신경으로 이제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펠빅 너브를 통해서는 이것은 이제 흥분성과 억제성 경로를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이쪽은 미주신경, 아니, 부교감신경이니까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쪽으로 이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주신경이 가스트린이나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위산과 가스트린 분비를 촉진하는 미주신경 자극, 뭐 이런 경로들이 운동신경 경로로 존재를 하고, 이번에 이제 감각신경 경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앞에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리셉터, 그러니까 메카노 리셉터라는 것은 기계적 수용체니까, 그래서 근육이 이완되는, 그러니까 늘어나는, 스트레치되는 것을 감지해서 전달하는 그러한 신경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감지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두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노시세티브 뉴런이 또 존재하는데, 노시세티브는 이것은 통증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신경이 되겠습니다. 감각신경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하는 거죠. 노시세티브는 굳이 그러니까 뇌원성 신경계에만 분포할 필요는 없고, 그쪽에 분포한다면 노시세티브 뉴런이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통증을 느끼는 것은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이지, 장 안에서 통증 자체는 그 뇌장 신경계에서 느끼지 못하니까, 노시세티브 뉴런은 바로 이제 감각신경 경로를 통해서 중추신경계에 전달해주는 그런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그 연구자마다 실험 방법이 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전반적인 그 경향은 이제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장관신경, 뇌원성 신경계는 약 10의 8승계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미주신경소문은 약 90%, 약 5만 개 정도의 신경이 있는데, 5만 개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죠. 10의 8승 뉴런에 비해서는. 이 중에 90%가 감각신경이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0개의 이페런트, 원심성 신경섬유가 결국 10의 8승 10의 8승계 이상의 엔터링 뉴런, 장관신경을 이제 장관신경계에 이제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5,000개가 18승계에 골고루 분포되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엔터링 뉴런이 이제 10의 8승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엔터링 뉴런의 원심성 신경 섬유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소화관에 분포하는 구심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심신경의 기능을 먼저 살펴보면은,
소화관을 이제 관측하고 모니터링, 즉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예로서는 소화관 내용물, 그러니까 소화관 내강에 있는 내용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사 반응을 유발하는 것 하고 그러한 기능이 있고, 또 다른 기관 사이에 나타나는 그 반사작용에 이제 참여를 할수 있고, 또 소화관에서의 신호를 중추신경계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신경에 전달하는 그러한 신호로서 또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반사를 유발하는 신호, 또 하나는 다른 신체 조직과 협조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음식물을 섭취하면 뭐 타액이 많이 분비된다든가, 또는 담즙이 분비된다, 그러니까 담낭에 있던 담즙 또는 췌장액이 분비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협조적으로 작용하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도 수행을 하고, 또한 가지는 우선 소화관에서 어떤 감각이죠. 어떤 감각에 대한 것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뭐, 좀 속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그 다음에, 메스꺼움, 또는 통증, 또는 만족감, 이제 배가 부르다 하는 그런 만족감 같은 것, 그러한 감각을 갖다가, 중추신경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심신경의 기능은, 그런데 이런 구심신경의 종류, 담당하는 그 신경의 종류를 보면은, 이제 뭐 외원성 신경계에서부터 분포되는 그러한 구심성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세스트는 피우가누론이 있고, 또는 내재성 신경에 의한 구심성 신경, 약칭에서는 IPAN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신경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PAN, 이제 외원성 신경, 외원성 구심성 신경에는 그 세포체가 결절 신경절, 노도스 강글리아에 존재하는 미주 신경 섬유가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신경 세포체가 이제 척수 신경에 있는 이제 스파이노 프라이머리 어페런트 뉴런이 존재하는 데가, 그러니까 척수 구심성 신경, 척수 구심 신경,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EPAN을 또 이제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고, intestinal pugaluron, 약칭에서 IFAN으로 보통 많이 칭하게 되는데, 얘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엔테로엔테릭 리플렉스에 관여를 한다. 엔테로엔테릭 리플렉스의 한 축을 담당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프리버테브랄 강글리온이 있죠. 이 프리버테브랄 강글리온에 있는 신경은 저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중간에 있는 이 그림에서 PVG라고 되어 있는 강글리온, 그 안에 있는 신경은, 이것은 이제 아드레너직이니까 노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그런 신경세포가 존재를 하겠죠. 근데 이곳에 맞습니까? IFAN에서 소화관에 있는 어떤 정보를 받아서 교감신경에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면은, 그 정보를 받아서 또이 교감신경은 다른 곳에서도 또한 정보를 받고 있죠. 또는 위에서
척수에 있는 교감신경에서 내려오는 명령도 받고 또 몇 가지 루트의 명령을 종합을 해서 어떻습니까? 운동신경을 통해 교감신경이 운동신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운동신경을 통해 이제 소화관에 명령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로를 보면은 만약에 IFAN에서 올라간 신호가 바로 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를 자극시켜서 바로 이제 운동 명령이 내려오게 하면 내려오게 만들어지면 이것을 갖다가 반사라고 하죠. 반사라는 것은 우리 의식을 거치지 않고 대뇌 피질까지 정보가 올라오질 않고 그 밑에 있는 신경 시스템 하부에 있는 신경 시스템에서 처리되어서 명령이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반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IFA는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반사를 유발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FA는 세포체가 엔테릭 너브 시스템, 그러니까 장관 신경계 안에 있다고 이제 설명을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있는 그림에도 보면은 이 그림상에서는 마이엔테릭 플렉서스 쪽에, 그러니까 즉 종주근과 윤상근 그 사이에 이런 신경세포가 이제 존재하는 것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IPAN. 이거는 그러니까 내재성 신경, 즉 장관신경계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신경계 안에서 어떤 구심신경으로 작동하는 그런 신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포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로 신경세포들이 마이엔테릭 플렉서스나 또는 서브미코잘 플렉서스에 많이 모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IPAN의 세포체들도 두 층에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엔테릭의 세포체가 있는 경우는 마이엔테릭 IPAN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이엔테릭 IPAN은 주로 이제 근육층에서 있던 진행되는 어떤 비틀림 과정을 이제 감지를 비틀림 반응에 대해서 이제 반응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강의 세포체가 마이엔테릭 플렉서스가 있다고 해서 근육층에만 분포되는 게 아니라 그 센서 역할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뮤코자 쪽에도 이제 존재를 하게 돼서 내부 그 뇌강의 변화도 감지를 할 수 있다. 이때는 이제 점막 층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미코잘에 있는 IPAN은 역시 이제 뮤코자 측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계적인 비틀림을 감지를 하고 또 뇌강의 어떠한 그 물질들의 어떤 상태를, 그러니까 물질의 농도 변화를 감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심신경은 이렇게 이제 세 종류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다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신경계와 위장관에 있는 내장신경계 간의 상호 연결 모습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계와 소화관의 내장신경계는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조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외원성 신경
그러니까 즉 자율신경계에서 분포되는 그러한 신경은 이제 세 개의 그룹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EPA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심성 신경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분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이제 뭐야 신경 분포를 예로, 그러니까 신경 분포를 이제 대표로 이제 딱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교감신경 섬유가 되겠고, 이제 교감신경의 이제 절후 섬유가 되겠죠. 교감신경은 한번 시냅스를 이룬 후에 이제 분포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신경을 대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부교감신경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런 뭐랄까 굴곡이 바로 이제 점막 상피 세포를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일 하늘색 부분이 이제 내강을 의미하게 되는데, 점막 상피 세포에 지금 세 종류 셀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EC라는 게 있고 SC라는 게 있고 AC 이렇게 세 종류의 세포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제 EC는 엔테로크로마핀 셀이라고 해서 이제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세포다라고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SC는 이제 분비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C는 흡수 세포가 이제 되는데, 이제 상피 세포는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심성 신경은 바로 이제 EC에서 분비된 그 세로토닌에 의해서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그 신호가 결국 이제 중추까지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제 세로토닌과 5-HT는 이제 같은 물질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교감신경을 보면은 근세포에 직접 분포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내장신경계에서 신경절에 있는 인토뉴론 중간신경세포에 연결되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감신경은 소화관에서는 주로 억제 쪽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로 억제성 뉴론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IN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니비토리 뉴론에서 이제 억제성 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쪽에 분포를 해서 이 신경으로 하여금 어떤 억제적인 기능을 하게끔 영향을 준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교감신경도 보면은, 부교감신경의 경우는 이제 신경절에 있는 역시 이제 신경절에 있는 중간 인터뉴론과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은 마이엔테릭 플렉스, 즉 근층간신경층과 그다음에 SMP라고 되어 있는 게 서브미클자 플렉서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막하 신경종에 있는 중간신경에 이제 분포를 한다, 그러니까 시냅스를 이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이니까 당연히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될 테고, 이 시냅스로 아세틸콜린의 영향을 받는 중간신경은 또 다른 장관신경계에 있는 중간신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는 내분비세포나 또는 근세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중간신경을 통해서 근세포나 또는 분비세포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PAN, 얘는 이제
장관신경계 그 시스템 안에서 구심성 신경, 즉 감각 신경 역할을 하는 그런 신경들을 통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IPA에는 점막하 신경종의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근층간 신경종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 IPA에는 그러니까 여러 중간 뉴론과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분비세포나 이렇든 다른 어떤 상피세포에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피세포에 있는 여러 가지 신호를 전달을 받아서 신호에 의해서 활성화되면은 다른 그 인터뉴론, 장관신경계의 신경총에 존재하는 중간신경의 그러니까 인터뉴론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반대로 억제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분비를 감지하고 또 결과적으로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를 하고, 주로 이제 스트레치 쪽이겠죠. 근육을 움직임을 감지하고 또 근육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또그 신호를 다른 중간 뉴런에 전달을 해서 그 중간 뉴런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중간 뉴런을 다시 운동 뉴런을 거쳐서 그러니까 분비선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근세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양상으로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르몬에 의한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 세포가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를 의미하게 되는데, 내분비 세포라는 것은 이제 어떤 관을 통해서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 쪽으로 바로 분비하는 그런 세포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비 세포의 특징을 보면은 맨 오른쪽 예, 이제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특징에 보면은 이제 아래 베이소레트랄 부분은 상당히 이제 넓게 존재를 하고, 왜냐하면은 많은 신경 전달 물질, 아, 좀 신경 전달 물질 아니죠. 호르몬이죠. 호르몬을 이제 생산을 해서 좀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반면에 APS 쪽, 내강을 향한 쪽은 상당히 좀 좁은 편이지만, 반면에 아주 돌기가 아주 긴다. 그러니까 미세 육모가 아주 길어서 내강 쪽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강 쪽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으니까 내강에 있는 어떤 그 내강 물질들과 접촉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 물질의 어떤 농도 같은 것을 감지해낼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수용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APX에 있는 긴 미세육모가 그런 기능을 하고, 베이스 쪽에는 호르몬을 저장하고 있다가 신호가 왔을 때 저장되어 있는 비지크를 세포외로 분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엔도크린, 내분비 세포는 혈류로 직접 분비하는 세포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파라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분비 세포와 인접한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러한 세포를 분비 세포 아 그러한 세포를 파라크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에 의한 조절에서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순하지 않고 서로 이제 복잡하게 얽혀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예로서 이제 VIP와 시크레틴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기능을 수행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레틴의 경우는
췌장에서 바이카보네이트의 분비를 갖다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VIP도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시크레틴만큼은 아니지만 약간의 바이카보네이트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 시크레틴의 17% 정도의 분비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VIP가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 VIP하고 시크레틴 비슷한 구조니까 경쟁적 억제작용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바이카보네이트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떠한 뭔가 질병 상태에서 시크레틴 농도가 아주 낮아진다 그러면 VIP가 바이카보네이트 분비를 약간 촉진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쉬운 대로 어떠한 비록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바이카보네이트를 분비시킬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르몬의 관계가 다 단순하지 않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은 장관 내분비세포의 종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EC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엔테릭 엔도크린 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관 내분비 세포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겠죠. 크게 구분을 했을 때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폐쇄형이라는 것은 이 내분비 세포가 직접 내강에서 그 대상 타겟의 어떤 농도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세포 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센싱을 하는 그런 세포를 갖다가 폐쇄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 종류의 장관 내분비 세포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러니까 내강 쪽으로 어떤 돌기를 뻗지 못하고 그냥 다른 상피 세포 밑에 가려져 있죠. 이런 게 폐쇄형이고 개방형이라는 것은 이 세포가 직접적으로 내강 쪽에 돌기를 내보내서 감지를 할 수, 자기가 직접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세포를 갖다 개방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방형은 다시 또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베이소 레트랄 부분, 기점막 부분이 거의 다른 상피세포하고 비슷하게 어떤 돌기로 나타나지 않은 이런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짧은 돌기, 세포질 돌기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태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긴 돌기, 세포질 돌기를 갖는 이러한 장관 내분비 세포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 세포질 돌기를 갖고 있으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좀 멀리 있는 쪽에 호르몬을 갖다가 분비를 할수 있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밑부분에까지 구심성 신경에서 감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밑부분까지 분포가 되어 있다라면 바로 감지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긴 세포질 돌기를 갖고 있는 이러한 장관 내분비 세포는 쉽게 구심성 신경에 영향을 줄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소화관 호르몬, 위장관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소화관에서 어느 지역에 분포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트린을 보면은 가스트린은 주로 위의 안트름 부위에서부터 지세포가 존재한다고 지금 나와 있죠.
G세포가 가스레는 분비하는 세포고, 그리고 12지장까지는 이제 이러한 G세포들이 분비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GIP도 보면은 안트룸에서 조금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12지장과 제주늄 쪽에 많이 있고 일리움의 일부분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킬레시스토킨인과 세크레틴. 이 경우는 12지장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일리움에도, 그러니까 소장 전체에 걸쳐서 존재하긴 하는데, 일리움 부분에서는 점차 줄어드는, 그러니까 주로 12장과 공장 부분에서 많이 분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위장관 호르몬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5개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네 종류와 또 아래쪽에 있는 모틸린, 아래쪽에서는 모틸린을 합쳐서 5개의 호르몬을 완전히 호르몬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물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틸린의 경우도 보면은 12지장에서부터 분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눈까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제 VIP하고 Substance P. VIP는 주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 작동을 한다고 그랬죠. Substance P는 주로 이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로 작동이 되는데, 이제 이두 물질과 두 펩타이드와 엔케팔린은, 그리고 밑에 이제 봄페이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펩타이드들은 대장까지, 펀더스, 위에 펀더스서부터 콜론까지, 즉 소화관 전체에 걸쳐서 분포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런 장관 내분비 세포에서 이제 분포와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가, 그리고 또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표로 잘 정리가 돼 있죠.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5개,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장관 호르몬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5종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스트린은 G세포에서 분비가 되고, 콜레시스토케니는 I세포, 그 다음에 K세포에서 GIP, 그 다음에 모틸리는 M세포, 시크리트는 S. 비교적 뭐 쉽죠. 그리고 가스트린은 주로 이제 위에서 주로 이제 분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위산 분비를 자극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엔테르크로마핀, 그거는 이제 CCK부터 하죠. CCK도 근위 소장에 주로 이제 분포하고, 앞에 그림으로 설명된 것하고 이제 결국 이제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CCK는 담낭 수축, 췌장 효소 분비 자극 이런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끝부분에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GIP는 근위 소장에 이제 많이 분포하고, 분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틸리는 MMC를 개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담즙 수용체. 이 수용체가 이제 M세포에서 담즙을
탐즙과 저 기록을 탐즙을 감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M세포에 있는 바일 리셉터가 탐즙을 감지하게 되면 모틸린이 분비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 십이장과 홍장 쪽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앞에 그림에서 이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시크레틴은 S세포에서 분비가 되고 이제 산을 감지하는 엑시드 리셉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중탄산 이온 분비를 자극을 시켜서 그러니까 산성을 중화시켜준다.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알아들 만한 것들은 ECL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ECL세포는 엔테로크로마핀 셀 라이크 이란 뜻입니다. 엔테로크로마핀과 비슷한 세포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다면은 엔테로크로마핀 셀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엔테로크로마핀 셀도 지금 표에 나와 있죠. 얘는 세로토닌을 분비한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쭉 이렇게 나, 저, 주 효과 이렇게 나왔는데 메스콤과 구토를 유발한다 이런 기능도 있지만 주로 운동을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 수용체 중에서 네 번째 5-HT4라고 하는 수용체는 소화관 운동을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L세포에서 나오는 거죠. L세포는 얘는 이제 GLP-1, GLP-2 이런 것을 분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 2 이런 것들을 분비한다. 그래서 또 엔테로 글루카곤이라는 용어도 써요. 엔테로 글루카곤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이것은 보통 다른 표현으로는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글루카곤처럼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칭해서 GLP라고 부르게 되는데 GLP-1, GLP-2 이렇게 이제 두 종류가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두 종류가 이제 L세포에서 분비가 된다. 그리고 이 GLP는 이제 오른쪽 주 효과 이렇게 보면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 식욕 조절 또 인슐린 분비 이런 것과 관련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렙틴이라는 게 있네요. P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이 렙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주 중요한 펩타이드가 되겠습니다. 얘는 식욕 조절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아마도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렙틴이 P세포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렙틴은 수용체는 뭐냐? 뉴트리언트, 영양물질을 감지한다. 그런 정도를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감지가 되는가 하는 것은 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장관 내분비 세포에서 포도당, 지방, 아미노산을 어떻게 감지하여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가 하는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두 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포도당을 감지하는 기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지방산과 아미노산을 감지하는 기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관 내분비 세포의 포도당을 감지하는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그게 이제 솔변연에서 일어나는 기전과 기점막에서 일어나는 기전으로 또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솔변연에서 일어나는 것은 소화관 내강에서 솔변연을 통해서 내분비 세포 안으로 흡수되는 이 기전에 의해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하면은, 이 솔변연에서는 SGLT1에 의해서 소듐과 포도당이 같이 흡수가 됩니다. 이때 포도당은 전하를 갖고 있지 않고 소듐은 양전하를 갖고 있으니까 소듐과 포도당이 지속적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본래 음의 값으로 유지되고 있던 막전압의 음의 값이 작아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즉,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탈분극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막전압 의존성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면은 세포 밖에 있는 칼슘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유입된 칼슘은 호르몬이 저장되어 있는 소포를 이동시켜서 호르몬을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포를 이동시키거나 근육이 수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점막에서 일어나는, 베이소레트럴 멤브레인에서 일어나는 그 기전을 알아보면은, 이 베이소레트럴 멤브레인 쪽에 GLUT2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2를 의미하죠. 이 단백질은 촉진적 확산을 매개하는 그런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흡수 상피 세포를 보면은 흡수 상피 세포도 솔변연에서는 소듐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세포 안에서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베이소레트럴 멤브레인 쪽에 있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2에 의해 체액 쪽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흡수 상피 세포와 장관 내 분비 세포가 만약에 이제 나란히 있다라고 하면은, 상피 세포로부터 상피 세포로 흡수 상피 세포로부터 포도당이 베이소레트럴 멤브레인 쪽으로는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체액 쪽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베이소레트럴 멤브레인 쪽에 있는 이 체액에서 간지력이죠. 이 부분은 이 간지력에서 포도당의 농도는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간지력에서 포도당의 농도가 올라가면은 장관 내분비 세포의 베이소레트럴 멤브레인 쪽에 있는 GLUT2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세포 안에 포도당이 들어가게 되면은 포도당이 이제 많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포도당을 대사하는 과정에 이제 관여하는
글루코카이네즈가 활성화되면서 KATP 이온 통로를 닫히게 만듭니다. KATP라는 것은 ATP가 있을 때 포타슘 이온을 이동시키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KATP 통로가 닫히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음의 막전압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양 전하가 태프 바깥으로 일정하게 이제 나가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의 막전압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KATP 채널이 원래 열려 있던 것이 이제 닫히게 되면은 그러면 그 안에 있던 포타슘 이온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되니까 양이온이 쌓이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고 따라서 막전압이 탈분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탈분극에 의해서 역시 막전압 의존성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고 세포 내 칼슘 농도가 증가되어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방산과 아미노산을 감지하는 기전을 알아보면은 여기서도 역시 기점막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기전과 솔변연에서 일어나는 기전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산의 경우는 세포막을 솔변연의 경우 그대로 통과하니까 기저막에서의 흡수 기전을 통해서 이제 감지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즉 기저막에서 지방산이 흡수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지방산은 이제 지방산과 또 이제 방향족 아미노산 또 올리고펩타이드 이런 것들은 베이소레트랄 멤브레인 쪽에 있는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를 활성화시켜서 세포 내 IP3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IP3는 세포 안에 칼슘 저장소에 있는 IP3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칼슘의 동원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세포 안에 칼슘 농도가 증가가 되어 호르몬을 보관하고 있던 소포가 이동되어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이 기전을 통해서 작동되는 이런 물질들은 영양 물질들을 보면은 지방산을 먼저 예를 들수 있겠는데 지방산의 경우도 탄소사슬이 긴 지방산과 탄소사슬이 이제 작은 이런 지방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지방산 사이에는 이제 다른 기전이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기전이라는 것은 다른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긴 탄소사슬 지방산의 경우 롱 체인 패티 액시드이기 때문에 영어로 LCFA로 이제 표시를 해놨죠. 이 경우는 프리패티 액시드 리셉터 1과 4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세포 내 IP3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기전을 이제 활성화시키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짧은 탄소사슬 지방산의 경우 이제 숏체인 패티 액시드에서 SCFA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짧은 탄소사슬 지방산의 경우는 프리패티 액시드 리셉터 2를 활성화시켜서 결국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됩니다. 또 기저막에는 방향족 아미노산과 올리고펩타이드 이 경우는 흡수 상피세포를 통해서 안으로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왔던 아미노산이 베조레트라를 이제 또 통과해서
간지략 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간지략에 나와 있는 방향족 아미노산이나 올리고펩타이드가 장관 내분비 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칼슘 센싱 리셉터라고 하는 그런 GPCR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래서 칼슘 센싱 리셉터를 활성화시켜서 결과적으로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저막에서 일어나는 이제 또 다른 기전으로는 GPR119라는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세포 내 그러니까 사이클릭 AMP 농도를 증가시키는 이 방법을 통해서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기전이 있는데 이 경우는 RP3를 증가시켜서 칼슘 농도를 칼슘을 동원하는 방법과는 이제 다른 기전이 되겠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분비하는 영양물질로는 올레올릴 에탄올 아마이드 하고 모노아실 글리세롤이 있습니다. 모노아실 글리세롤은 뭐 여러분이 이제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올레올릴 에탄올 아마이드 경우는 지금 왼쪽 하단에 이제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레올산이 소장해서 대사되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올레산의 천연 대사 산물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경우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지방산이죠. 이 경우는 GPR119라는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사이클릭 AMP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저막에 있는 크게 분류했을 때 두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다음 설변열에서 일어나는 이 기전을 보면은 유리 아미노산 상태로도 흡수 상피 세포에서 유리 아미노산 상태로도 흡수가 되기도 하지만 다이 또는 트리펩타이드까지는 흡수 상피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똑같은 기전으로 장관 내분비 세포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공동 운반되는 소듐 또는 수소 이온에 의해서 탈분극이 진행이 되고 탈분극이 이제 어느 역치에 탈분극이 어느 정도 진화되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막전압 의존성 칼슘 채널을 활성화시켜 칼슘 유입을 통해 세포 안에 칼슘 농도가 증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포에 저장되어 있던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장관 내분비 세포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위장관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게 조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대표적인 위장관 호르몬 몇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트린입니다. 가스트린은 위 유문 부위 G세포에서 분비되는 위장관 호르몬입니다. G세포는 아세틸콜린, 단백질 소화산물, 그리고 pH가 높을 때 자극되어 가스트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반대로 pH가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가스트린의 분비는 억제됩니다. 가스트린에는
17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G17과 34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G34가 있는데, G17은 유문부와 십이장에서 분비되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G34는 위와 장점막의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가스트린과 벽세포에서의 위산 생성 증가 기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위 안으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위벽이 확장되게 되고, 위벽 안에 있는 스트레치를 감지하는 세포가 활성화되어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장관신경에서의 로컬 리플렉스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미주신경에도 전달이 되어 미주신경 반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두 신경 반사에 의해서 아세틸콜린이 유리가 되면은 아세틸콜린은 G세포와 엔테로크로마핀 라이크셀 그리고 벽세포의 작용을 해서 그 세포들의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G세포로 하여금 가스트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ECL세포로 하여금 히스타민 분비를 촉진시키고, 또 벽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위산 생성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G세포에서 분비되는 가스트린과 ECL에서 분비되는 히스타민도 역시 벽세포에 작용을 해서 위산 생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세틸콜린, 즉 신경 반사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이 직접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위산 생성을 증가시키는 데 관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가스트린은 사실상 가스트린이 이제 가장 강력한 위산 생성 증가 요인이긴 한데, 이것은 벽세포에 작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위산 생성을 증가시키고, 한편으로는 ECL셀에 작용을 해서 히스타민 분비를 통해 간접적으로 위산 생성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스트린 생성을 증가시켜주는 그러한 요인에는 이 신경 반사를 통해 분비되는 아세틸콜린 외에도 미주신경 반사 경로에서 나오는 가스트린 릴리징 펩타이드에 의해서도 활성화되고, 또 소화 과정에 의해서 생성되는 작은 펩타이드들이나 아미노산에 의해서 또 G세포가 활성화되어 가스트린 생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가스트린의 네거티브 피드백 룹과 그 과정에서 소마토스테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위장관 호르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G세포는 앞에서 설명한 경로를 통해서 가스트린을 유리하게 되면은 이 가스트린은 혈류를 통해서 벽세포에 도달하여 위산 생성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직접적인 경로 외에도 ECL셀의 작용을 해서 히스타민 분비를 통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위산 생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산이 증가가 되면은 이 위산은 유문부 쪽에 있는 G세포에 가서 직접적으로 가스트린 생성을 억제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D세포에 작용을 해서 소마토스테틴 생성을 소마토스테틴을 분비시키게 합니다. D세포는 기점막 쪽으로 길게 뻗은 돌기를 통해 주변에 있는 세포들에게 소마토스테틴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소마토스타틴은 주변에 있는 내분비 세포와 외분비 세포를 억제시켜주는
파라크라인 이니비토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G세포에 의한 가스트린 분비가 억제되고 또한 칩셀에 의한 펩시노젠 분비도 억제되게 됩니다. 그런데 D세포는 유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벽세포가 분포하고 있는 위체부와 위저부에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 위저부 쪽에 있는 D세포는 유문부에 있는 D세포와는 다르게 폐쇄형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강에 있는 정보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위산에 의해서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활성화되는데 그러한 이 D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은 이 그림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 다른 기전에 의해서 D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소마토스테틴을 분비하게 되면은 이 소마토스테틴은 ECL 세포와 벽세포의 작용을 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 주변에 있는 그렐린을 분비시켜주는 세포를 억제하여 그렐린 생성도 억제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크리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리틴은 2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글루카곤, VIP, GIP와 구조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위산에 의해 산성화된 음식물이 12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피세포층에 있던 S세포가 이를 감지하여 시크리틴을 분비하게 됩니다. 시크리틴의 주된 기능은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도간세포, 췌장에 있는 도간세포에 이르게 되면 도간세포로 하여금 중탄산염을 포함하고 있는 다량의 췌장액을 분비시키게 함으로써 12장 안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크리틴은 그 외에도 위의 운동을 억제하는 등 몇 가지 다른 기능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물이 위에서 12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시크리틴 외에도 킬레시스토키닌, 줄여서 CCK라고 하는 위장관 호르몬도 분비됩니다. 이 CCK는 I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CK는 33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위소장에 있는 I세포에서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CK 기능을 살펴보면 CCK가 여러 기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담낭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면 담낭을 수축시키고 OD평활근을 이완시켜 결과적으로 담즙을 12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는데 췌장에 있는 선세포를 자극해서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췌장과 담관 내에서 시크리틴에 기인하는 바이카보네이트의 분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췌장의 성장을 자극해서 췌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위에도 영향을 주는데 위저부를 포함하고 있는 근위 위, 프락시마 스토마 부분을 이완시키고 아울러서 유문 조인근 부위를 수축시켜 결과적으로 위 안에 있는 내용물이 12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늦게 만드는 즉 위 배출 지연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뇌에도 영향을 주어 아주 빠른 시기에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CCK 기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장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을 촉진시키고 또한 위배출 지연과 빠른 포만감을 통해 소화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좀 빠르게 물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지질 성분이 콜레시스테키닌을 분비시키는 가장 강한 자극원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많이 못 먹게 되는 것은 바로 CCK에 의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G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크리틴, 글루카곤, GLP-1과 같은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GLP-1이라고 하는 것은 글루카곤 like 펩타이드라는 의미입니다. 글루카곤과 비슷한 펩타이드라는 뜻이죠. 그리고 1 말고 2도 있습니다. GIP는 십이지장과 공장상피 세포층에 위치하는 K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소화관 안에 있는 지방산과 포도당에 의해서 분비가 자극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GIP는 고농도로 존재할 때 위운동과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알려졌는데 바로 이러한 기능 때문에 가스트릭 이니비터리 펩타이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농도는 생리학적 수준의 농도가 아니라 거의 양리학적 수준의 고농도에서 이루어진 기능이고 실제 우리 몸에서 유지되는 농도인 생리학적 농도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생리학적 농도에서는 혈당에 의한 인슐린 분비를 강화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30분 경부터 혈당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당 상태가 되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같은 혈당 수준일지라도 GIP가 있으면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가스트릭 이니비터리 펩타이드라는 용어보다는 글루코스 디펜던트 인슐리노트로픽 펩타이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GIP와 GLP-1이 구조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기능도 상당히 유사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특히 뇌와 췌장 그리고 소화관에 대한 기능은 이제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단 글루카곤의 분비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능들도 있죠. GIP만 작용하는 기능도 있고, GLP-1만 작용하는 그런 기능도 있죠. GLP-1만 갖고 있는 기능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심장에 대한 심박출량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근래에 GLP-1이 당뇨 치료제로서 이제 개발되었는데 요즘에는 당뇨 치료제보다도 이 비만 치료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GLP-1이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내용은 전혀 외울 필요가 없고, 단지 여기에 있는
혈당에 의한 인슐린 분비를 강화시킨다 하는 것과 이 외에도 몇 가지 기능을 더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틸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장에 있는 M세포에 의해서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틸린의 기능은 공복 시 1시간 반 또는 2시간 간격으로 분비되어 MMC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MMC는 Migrating Motor Complex를 줄여서 부른 말이고 이 MMC에 대한 그림이 오른쪽 상단에 리마인드를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MMC는 전혀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페이지 1과 작은 크기이면서 불규칙적인 수축인 페이지 2 그리고 아주 규칙적이면서 큰 수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페이지 3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MMC가 상부 쪽에서 발생되어 하부 쪽으로 이렇게 이동되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MMC에 의해 소장 안에 남아있던 그 잔존물들이 제거되게 되고 이로 인해 대장에 있던 세균들이 소장까지 올라와서 소장 안에서 세균이 번식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틸린은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고 또한 각각의 수용체, 즉 모틸린 수용체와 그렐린 수용체도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모틸린과 그렐린이 작용하는 부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예전엔 모틸린이 소화관평활근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루어진 실험 결과들을 보면은 소화관에 직접 작용하는 것보다는 구심성 신경이나 또는 장관신경계에 작용해서 MMC를 유발하는 비중이 더 크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